진짜 말도 안 되네. 씨. 그 방제 어그로 끌라고 그냥 일본 이기면 삭발을 한다고 방제목 해놨었는데 일단은 뭐 장난인 거 다 아시죠? 예, 뭐 미션이 걸린 것도 아니고 좀 있으면 결혼식이고 한데 그냥 예, 재미로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요거 웃자고 한 말에 이제 죽자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뭐 또 머리를 밀어야 방송감이 있네, 방송감 존나 없네 하면서 막 예,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삭발하면 안 되죠. 머리 어떻게 기른 건데 지금까지, 그죠? 예, 밀고 싶겠지만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매니저분들은 지금 이제 그 예, 화약을 채워 넣으세요. 화약 채워 넣으시고 여러 명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당장 저 풀자마자 바로 진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삭발의 돼지 새끼야, 고추 때라 비응신 새끼라 그러는데 우리 홍산 캠디 냄새님 예, 귓말로 했으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그만하십시오. 자, 매니저분들 저 준비되셨죠? 예, 준비되셨죠? 저도 같이 합세하겠습니다. 예, 풉니다. 자, 봤죠? 하지 마세요. 진짜 웃자고 한 말이고 일본 이길 줄 몰랐어요. 예, 미안합니다. 예, 나락치는 새끼, 삭발치는 새끼 싹 다 쳐내세요. 자, 1차 웨이브 열겠습니다. 시작! 물음표 새끼도 쳐내세요. 물음표, 삭, 발, 나, 락 다섯 명. 예, 한 글자 채팅 쳐내세요. 예, 시작. 예, 또 쿨찐 새끼 갑자기 막 팔짱 끼면서 장문 치는 새끼 쳐내세요. 네, 없애요. 없애버리세요. 예. 와, 독일이 그러면 도... 오늘 방송 겜디남해 저. 아니 잠깐만 있어봐. 근데 독일이 근데 약간 아시아 울렁증 같은 게 있나? 걔네들 진짜 말도 안 되네. 어. 아니 어떻게 이걸 이겨? 아니 나는 아까 저 후반 25분인가 그때부터 봤어요. 예. 와. 잘하긴 잘하네. 마지막에 감독 팔짱 깨놓고 이렇게 그냥 오히려 뭐 여유 있게 보던데. 어, 이변이 장난이 아니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골 받은 새끼, 그 새끼 이름 뭐야? 어, 그 수염난 새끼, 멍청한 새끼, 그거 야, 바로 때렸어야지. 어, 바로 때렸어야지. 비용신 그거 개, 맨 마지막 그 마지막 기회였는데 앞에 자기 동료 쓰러진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이거 심판한테 항의하려고 얘를 먼저 배려해 준 게 아니라 그래도 때렸어야지. 때렸어도 아무 이상 없는 건데 그 새끼 진짜 욕 존나 처먹을걸? 내가 봤을 때? 글마 이름이 뭐야? 어, 그거 바보 새끼네. 어, 마지막 기회. 그거 참 역시 죽잖아. 어, 리디거야? 글마 이름이? 무식한 새끼. 아유, 야 그거 대가리 회전이 안 되냐? 야 그 앞에 자기 동료 선수가 넘어지고 그거 심판한테 항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때렸어야지. 에, 너무 아쉽다 그거는. 어, 멍청한 새끼. 야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독일이, 독일 이긴 적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아시아한테 약한가 봐 독일이. 어, 리디건지 뭐 고레츠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그러니까 많이 보는 바이크랑 애니랑 에이블이나 만들라고 와. 잘하네. 독일은 확실히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면은 힘들겠는데. 야, 나 축구 안 보는데 오늘 방송 때문에 아까 독일이랑 일본이랑 축구하는데 시발 300다리가 안 차는 거야. 노래 두 곡 트는데 안 되겠다. 좆바 같다 이거. 오늘도 난항이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고 보자 얘들아. 그냥 그럼 껐어. 12시에 켜야겠다. 12시 안에 끝나겠지. 근데
아, 뭐 연장전 갈 것 같은 거야. 1대1이어가지고. 근데 휴, 도, 일본이 그래 골을 넣어가지고 이상해. 형 내일 한국 경기 10시 시작이야. 키우키우.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야. 방송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왜 축구를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하는 거야? 어? 너무 늦잖아. 아니 뭐 한 8시나 7시면 하면 좋잖아. 어. 왜 이렇게 저녁이야 지금 얘들은? 너무 더워서 그런가? 카타르가 좀 덥구나. 사막지대라서. 민정 다들 밥 좀 챙겨 먹고 하지 새벽에 한데 부지런도 하다. 그러니까 아니 다들 새벽에 하니까 힘들겠네. 예. 성지보식 축구 해설 없나요? 아니요 축구 해설은 안 할 생각입니다. 예 무슨 축구 해설을 해? 막 낮 두세 시쯤에 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저녁에 방송에 할 때도 얘기할 것도 많고. 아유 방금 방송 켜진 거에 대해서 뭐 삭발 저 언급한 애들은 싹 저 다시 풀게. 사이다랑 맹금류랑 미안하다잉. 저 새끼들도 이제 어떻게든지 그냥 저 삭발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한 건데 일단 분위기 바로 잡혔으니까 미안해. 이거는 내가 저 미안하게 생각해. 12시 6분 5분 어 오케이. 아 이건 삭발은 아니다. 내가 말 조심해야겠다. 말 조심해야겠어. 그냥 한 말이야. 독일이 말도 안 되게 잘하니까 축구 강국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본이 이길 줄 알았겠어. 좀 약간 방심했던 것 같아 독일이. 아 나 축구를 아예 안 봤으니까 이게 되네. 이게 되네. 내일 대한민국이 이기면 삭발하겠습니다. 예. 네. 내일 대한민국이 이기면 삭발할게요. 이기면 좋잖아, 우리나라. 난 삭발 안 하면 그만이야. 내일도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기잖아? 그러면 만약에, 야, 코트야, 삭발해. 야, 내 삭발이 중요해, 대한민국의, 어? 월드컵. 저기야 더 중요해. 이 새끼들 지금 장난하나. 대한민국을 위해 삭발한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되잖아. 아, 방제 이렇게 해놓을게요. 예. 나도 좀 놀랬네. 14월 님 6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뭐노 이게. 근데 뭐 이따가 또 스페인 경기 있다면서.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자꾸 쪼그라드냐.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월드컵 때문에. 유튜브 방송할 때도 애들이 와갖고 막 월드컵 막 얘기하고. 아 좀 씨발 닥쳐. 알았으니까 카페 가서 얘기해. 병신아 관심 없어 이랬는데 막상 보니까 재밌노. 아이씨 발. 에 내가 비주류였던가 봐. 비주류였나 봐. 아이 스토리가 재밌네.
일보 그러니까 토토하는 사람도 존나 많을 텐데 뭐 불법적인 거 제외해놓고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에다가 그냥 미친 척하고 한 10만원 걸었어도 이거 뭐 배당률 야무졌을 텐데 그 배당률이 얼마예요? 3323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어? 와 근데 요즘 단폴은 없지? 뭐 단폴 해봤자 뭐 단폴도 돼? 근데 누가 어떤 대가리 총 맞은 새끼가 일본에다가 100만원씩 걸고 하겠어. 어 말도 안 되지. 역배충은 항상 있다고? 술자리에서 벌칙 걸리지 않는 이상은 안 하지. 술자리 같아서 벌칙 걸려가지고 이제 토토에게 쓱 나오다가 뭐 게임에서 지거나 그러면 이제 일본에다가 10만원 거는 그런 벌칙 그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하지. 누가 자기 의지로 일본에다가 막 큰돈 넣어. 어떤 병신이. 엉토 왔냐? 형님 반갑습니다.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와 미뚜도. 오늘 좀 부어서요. 네. 짜게 먹었다기보다는 요즘 집밥을 너무 와이프가 잘해줘서 네. 좀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요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예. 요리를 너무 잘해줘요. 요즘 방송 잘 안 했었잖아요. 그때 방송 잘 안 하니까 이제 엄청 서로 가까워졌어. 더. 방송하면 서로 멀어지고. 웃긴다니까, 이게. 와이프지, 뭐야. 식장도 예약해놨고. 우리 결혼하는 데 있어서 변수는 없어. 유부남 취급하셔도 돼요 이제. 어차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맞지. 유부남 취급해도 되지 이제. 살척이 어서 오고. 호순이들 오열. 코순이들도 결혼 잘했다고 흐뭇해할걸.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코순이가 어딨어. 내가 다 없애버렸는데. 내가 다 없앴는데. 만나서 내가 싹 다 없앴는데 무슨 소리야. 오늘 6시까지 해야지. 어제는 멘탈이 나갈만 했다 그죠? 어제는 멘탈 나갈만 했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좀 너무 부정적인 채팅도 너무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기분 좋게 방송하려고 막 그냥 정말 잠도 많이 자고 오고 또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거 진짜 이게 뭐니 이게 이게 뭐니 이게 이 상렬의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이게 뭐야 오빠 생각해보니 팬가이 많았었네 미안. 그래 팬가이 고맙다. 잠깐 화면 캡처 이거 잠깐만. 얘 다시 좀 할게. 이거 좀 화면이 좀 느리네. 잠깐만 그럼 시청료 바로 쏴줄게. 60프레임 맞지? 그거 뒷북 치는 새끼들 쳐네. 뒷북 치고 지랄이야? 재수없게. 야 이 새끼야
그냥 한 말이잖아. 누가 뭐 저기 뭐 미션 걸었냐. 오바를 해. 개새끼가. 그러니 안 그러니? 아니 맞잖니. 방지할 게 없었어. 그래서 그냥 어? 그냥 한 거지. 그렇게 자꾸 의미 부여를 해. 잠깐만, 이게 왜 화면이 이렇게 잡히지? 어. 번복했으니까 한국 이기면 파츠털까지 일자. 어, 그거 나쁘지 않네. 잠깐만. 수염 삭발이나 하시도록 면도기로다가. 수염 삭발. 어, 그래. 수염 삭발은 잘할 수 있지. 아, 내가 좀 더 머리가 돌아갔으면 수염 삭발한다고 그랬을 걸 그랬네. 예. 이거 해봤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왜 화면이 잠깐만 이거 좀 문제 생겼는데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야 이거 버그 있네 잠깐만 여러분들. 이따가 다시 가서 화면에서 야 진짜 문제 생겼는데 이거? 프리샷 빙신이네. 금방 올게. 금방 올게. 어. 아 일단 있어봐. 아 뭐냐면 아 그냥 그 저기 뭐 말로 해줄게. 코트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닉네임 맨날 방송 족치는 코트 시벨럼 개설일 2022년 11월 23일 총원 6명 웃을 거 아니야. 이게 웃겨? 권리침해 신고를 해서 신고했고 매이길 했어. 분명 말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욕까지 넣어가지고 부당한 이유를 이렇게 해놨으니 방 없애는 걸로 안 끝낸다. 방에서 얘기한 내용 추려서 고소 사유도 충분하니까 방 지워라. 제보 받고 나도 온 거야. 제보 받았다는 거는 이 안에서 뿌락치가 있었다는 거야. 대화 내용도 내가 대화 내용은 내가 안 보낸. 내가 공개 안 한다. 왜냐? 내가 공개하면은 차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무튼 코트 병진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방 없애고 그냥 관심 끊어라. 인생 쓸데없는데 조지지 말고. 코트 병진 죄송합니다. 코트 병진님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 만든 새끼 맨날 방송 족치는 코트 시벨람 네 죄송합니다 하고 했는데 코트야 너가 나랏길 알아서 걷는 거야 님 나갔습니다. 일하기 싫은 코트 나갔습니다. 그 이제 몇 명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하지 마라 이런 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난 그냥 안 넘어가. 네가 내 팬이었건 뭐였건 누가 방송 칼 들고 보라고 협박한 거 아니야.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거 1도 없잖아. 배기 싫으면 안 보는 게 맞아. 난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120으로 안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거니까 차라리 진짜 속으로 욕해. 어디 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욕하다가 저기 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봐주고 싶지가 않아. 예. 그러니까 뭐 내가 피해준 건 없잖아. 욕하면 메모장. 넘어가진 일은 고소감입니다. 아 내 입으로 얘기 안 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 맞아 우리처럼 속으로 욕해. 왜? 아까 일본이랑 독일이랑 축구 한창일 때 11시니까 방송을 켰어.
아이 300명이 안 찾는 거야 노래 두 곡을 듣는데. 그래서 아씨 이거 좀 큰일 났다 해가지고 노래 끊고 마이크로 켜갖고 얘들아 이거 일본이랑 독일이랑 축구 언제 끝나냐 영향을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 다 축구 보느라 아 힘들다. 축구랑 영향 안 받으려고 그래도 이게 뭔가 비겁해 보이잖아. 축구 때문에 방송 시간을 뭐 앞당기거나 뒤로 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좀 내 근간을 무너뜨리는 듯한 행동인 것 같아갖고. 근데 어쩔 수 있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청자도 아예 갖추어지지가 않는 그런 적이었는데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12시에 킬게. 넉넉 잡고 12시에 킬게.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새끼가 형, 형이 요즘 시청자 수 안 차는 거랑 축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막 좀 꼴 같지 않게 이렇게 막 좀 깝죽거리더라고. 씨발년이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새 강퇴했지. 몇몇 강퇴하고 막 블랙했어. 그랬더니 이제 막 방송 껐어. 껐는데 카페에다가 형님 저는 이렇게 채팅 쳤는데 제가 강퇴당한 사유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형 목을 가위로 찔러버리고 싶네요. 목을 뭐라고? 신고 들어온 거 보자. 그래 요즘 계속 그런 거 아니냐고. 축구 때문에 바로 강퇴 박아 버리고 진짜 가위로 모가지 쑤시고 싶네요 형.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어. 심했지. 목을 가위로 저기 하고 싶다는 건 좀. 잠깐만. 큰일 났네요. 아하, 여기 큰일 났다. 여기 컨텐츠를 못하게끔 저기가 돼버렸는데. 30프레임으로 떠버리네. 아이씨, 왜 이래. 일단 있어봐봐. 뭔가 화면이 개 끊기네. 랄프는 지금 랄프 집에 따로 있어. 고성능 하니까 된다. 된다. 돼요. 돼요. 왜 이래? 화면이 굳어버리네? 컴퓨터면 왜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야? 아니 시발 뭐야? 아니 몇 년 차가 아니라 이거 이상해. 아 프릭샷. 아이 방송하면 다 나오네. 와 이거 잠깐만. 아 씨발 정말 짜증 나는구만.
알았다. 가운데 모니터를 인식을 못하는구나, 이 병신이. 그래서 이렇게 떴던 거구나. 오케이, 가운데 모니터 인식하게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이제 가운데 모니터 인식시켜야겠다. 와, 뭐지? 되나? 어, 된다. 되는데 딜레이 장난 아니죠? 새로 고치. 오케이, 고쳐진 듯한데? 어, 고쳐졌어. 어, 고쳐졌다. 고쳤어. 고쳤어. 나머지 영양제도 좀 먹어야겠다. 어제 좀 못난 생각했어요. 어제 방송도 잘 안 되고 뭔가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주영이랑 방종하고 어제 2시쯤에 뭐 빡종은 아니고 진짜 오늘 너무 못하겠다 방송. 어제 광태 50명 넘게 하고 좀 너무 힘들어서 주영이랑 얘기를 했죠. 형님, 카페달 퇴장하면 제가 입은 환생 후에 가능한 겁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뭐 내가 망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결혼이 이제 내년 5월인데 뭔가 망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아, 어제 뭔가 진짜 뭔가 망하는 듯한 그런 막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갔었어 어제 방송이. 그래서 아, 진짜 나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망한다는 의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날 안 찾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그 내리막이 계속될 때,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 망하는 건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제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망하면 어떡하지? 돈 벌 거 좀 찾아볼까? 뭐 하는 게 좋을까? 뭘 해야 수익도 괜찮고 그럴까? 뭐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제 2시간 넘게. 어제 진짜 좀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망하는 기준은 그거죠. 예, 적자죠, 적자. 예, 방송 이제 적자가 난다. 그럼 이제 진짜 이제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런 좀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런 얘기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예. 직업 훈련학교 이런 데를 조금 알아봤었어요. 예, 알아만 봤다 이런 얘기를 좀. 예. 진짜 리얼로 직업 훈련학교가 있더라고. 조금. 예. 예? 아니 직업 훈련학교가 왜 빵 터져? 이 빵 터질 것도 많다. 아니 지금 직업 훈련 학교가 빵 터질 일이야? 나 진짜 진짜 진지하게 알아보고 그랬는데. 걱정 많이 했어요. 진짜 그래서 예.
그래서 내 진짜 이번 달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번 달 대견훈련학교 나가십시오. 예, 이번 달 진짜 개빡세게 방송해보고 뭔가 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방송이라는 게 당장 잘 벌고 뭐 그래도 이게 나중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계속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 그런 게 이제 조금 단점이 아닌가. 예. 절대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평생 쓸 돈 몇 년 전에 다 모았잖아. 고도의 유도인가? 예? 아, 절대 유도는 아닙니다. 절대 유도라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좀 뭔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유입이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주영이가 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사실 오빠 방송은 광신도 같다. 종교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제 그 말, 어? 뭔 말이야? 그랬더니 나 깐 사람 많잖아. 뭔 소리야, 그거는. 다 나 빨아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제 섞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종교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제 얘기를 많이 나눈 게 뭔가 오빠 방송만의 이제 재미와 그런 오빠 방송만의 그 내수용 밈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오타쿠 찐따 새끼들 같지 막말로 내수용이 아니라 진짜 모두가 이렇게 좀 이해할 만한 그런 류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 아니 뒷담이 아니라 뒷담은 아니고 주영아 그 저 내 거 에세 이츠 저기 브라운 그 담배 있거든? 응. 그게 어딘 아 맞다 밑에 놨었나 보다 바이크에다가. 그럼 일단 다른 담배랑.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없어. 담배 하나만. 아프리카로 줘 아프리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제 굉장히 많이 나눴고. 네. 라이터 있어? 라이터 있어. 방송이랑은 별개로 또 주영이랑은 너무 요즘 뭐 너무 좋아요. 금술이. 예. 네. 방송이 잘 안 되는데 주영이랑은 사이가 너무 좋고. 예. 네. 그래서 다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 내 오빠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돼볼까? 뭐 어떤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방송 말고 한 것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방송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그치? 그 공구 같은 걸 한번 해볼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공구? 공구가 뭐야? 그랬더니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 SNS 같은 거 공동구매 같은 거 좋은 제품 있거나 그러면 이제 같이 공동구매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사고 뭐 이런 걸로 공구 그걸 이제 공구라고 하더라고. 야 이번에 아프리카 라이브 커머즈 봤잖아. 만 원도 안 하는 그 블루투스 이어폰 갖다가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재고 비교하고 개새끼들 많잖아. 존나 꼼꼼한 걸 넘어서서 그 만 원도 안 되는 이어폰에다가 음질이 어떻고 만듦새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카페에다 그지랄하면서 제품 그렇게 세세하게 뜯어보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많잖아. 에어팟이랑 비교하고
난 그걸 보면서 진짜 미친 새끼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그 글을 보면서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더라고. 내가 뭐 보면서 와 이 정도라고? 나는 앞으로 라이브 커머즈니 뭐 갖다 팔거나 뭐 이런 거 못하겠다. 라이브 커머쇼 참여했습니다. 나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 이후로. 아니 난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그거 진짜 괜찮은 제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광고를 하는 입장 이런 걸 떠나갖고. 그리고 그거 알리익스프레스 자체가 가입만 하면은 여러분들 그 20원도 안 하는 그 돈에 패브릭으로 다 감싸져 있는 C타입 케이블 고속 충전 케이블까지 주는데 그거 이제 뭐 해가지고 여러 개 샀던 사람도 있더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되게 좋은 혜택이거든.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 야, 근데 내가 오죽하면 이런 글을 썼겠냐고. 아, 이제 코형 이어폰 진짜 잘 산 것 같아. 막기랑 나 솔직히 막기랑 에어팟이랑 차이 별로 안 느껴져. 착용감은 에어팟이랑 에어팟 10발은 존나 편함. 그러니까 얘가 좀 오버한 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에어팟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이건 너무 빨아주는 건데 솔까이가 10,000원도 안 하는데 가성비 짓대는 거 맞잖아. 씨발년들 리뷰 올라오고 올린 걸 보면 이제 가관이더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오진다고 느꼈는데 너무 엄격해 씨발년들. 이렇게 욕을 했어. 나는 이어폰 두 가지 다 샀는데 확실히 이 모델이 좋은 것 같더라. 그리고 애초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놓고 에어팟 버즈랑 비교하는 새끼들은 대가리 깨고 싶음. 아니 뽐뿌도 안 그래. 뽐뿌도 어떤 누군가가 장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내가 팔았던 그 이어폰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냥 뜯어서 놓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가 있더라고. 나 그거 보고 사실 절망적이었거든. 아 난 절대로 이런 거 팔면 안 되겠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면 하면 안 되겠다. 아니야 뽐뿌도 안 그래. 아유 야 그 글 하나 좀 갖고 와보면 안 되냐? 랄프가 혹시 그 글 링크 좀 줄 수 있으려나? URL로? 주영이도 내가 그래서 주영이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야 나는 이제 팬들 상대로 뭔가 장사하고 그러면 안 돼. 5,000원짜리 이어폰 사놓고 지은 링하는 새끼들은 알뜰한 거랑 추접한 거랑 구분을 못하는 새끼 같습니다. 그니까 와 뽐뿌는 사실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은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꼼꼼한 거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어. 근데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만 원이 안 되는데 이어폰이라고 치면 나올라나? 여깄다. 꽃두주영이 광고한 레노버사의 LP40 프로 리뷰. 저렴한 티가 팡남. 아니 그럼 씨발 6,000원짜리 이어폰 사놓고 뭐 씨발 이거 선물하려고 그러셨어요? 태쿨 여깄네. 리뷰 써서 미안합니다. 친구야 나 진짜 나 진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너? 페쿠라? 여기 있네 점마. 1만은 심지어 6,000원짜리 말고 그거보다 더 저렴한 거 그거 샀네. 그지?
에어팟 2 이용자로서 왜 저기에 굳이 이어팁을 해놨을까 싶지만 적어도 듣는데 지장은 없음 모양이 좀 빠질 뿐. 아이고 친구야. 와. 아, 그럼 내가 이래서 이번에 이제 느꼈지. 그래서 아, 씨발 진짜 공구 다 좋아하죠 형. 근데 내 팬들 상대로는 뭔가 공구 이런 거 안 될 거야. 난 이번에 저 새끼 유능극한 애가 좀비 층인 게 보인다 보여요. 안 될 것 같다 주영아. 얘기했더니 아니 오빠 팬들 말고 그냥 내가 SNS로 해가지고 뭐 소소하게 한번 해볼까 해. 그래? 그러면 나중에 너가 뭔가 공구 같은 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방송에서 주영이 방송도 안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좀 봐주십시오. 이 정도는 내가 할게. 이 정도는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했지. 아무튼 어제는 하루 종일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 낮에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영화 한 편 때리고 왔어요. 올빼미라고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낮에 돌아다니고 그러냐면은 뭐 방송 오프닝 때 할 말도 없고 재밌을 것 같아갖고 보고 왔습니다. 네. 결론은 바이럴 당했어. 솔직히 뭐 때문에 그랬냐면 와 지렸다. 올해 한국 영화 베스트 관람객이잖아. 관람객이면은 이제 저 광고를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않아? 관람객이면 난 광고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을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 보고 나니까는 오? 괜찮아 보이네? 형님 약한 영웅 재밌습니다. 영화보다 더 재밌습니다. 추천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유해진이 왕으로 나오더만. 유해진이 왕으로 나오고 뭐 그런데 남한산성으로부터 한 8년 뒤 이야기야. 남한산성 재밌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예, 네. 남한산성으로부터 8년 뒤 이야기야. 그렇더라고. 리뷰를 왜 쳐보냐. 영화 갤러리를 봤어야지. 걔네들은 너무 저 주접을 떨어갖고 별로야. 영화 갤러리는. 그래서 그 소현세자 독살 사건. 그거 맞아. 역사를 좀 아네 다들. 내일 역캠들 다 방송 녹화해놓고 골 넣을 때 모습들 다 보려고 하는데 정신에 문제 있는 거니? 정신에 문제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좀 더 너를 위한 그 시간을 갖는 게 어때? 그러니까 좀 뭔가 웬만한 건 유튜브에 다 있잖아. 방송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도 하고 방송 플랫폼도 이용을 하잖아. 근데 그거를 약간 그 좀 수집하는 사람들, 콜렉터들이 좀 있더라고. 사람도 별로 안 보고 아무도 모르는 BJ 혹은 스트리머인데 그걸 막 콜렉터처럼 모으는 사람이 있더라고. 몇 월 몇 일자 해가지고 폴더별로 해가지고 정리 싹 다 해놓고. 좀 무서워.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그 방송 정작 하는 그 사람도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을 하겠지. 뭐 14달이 뭐 15달이 이러는데 근데 그거를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알고 그걸 이제 수집하잖아. 폴더로 해갖고 이렇게 몇월 며칠자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방송한 날들, 그날 뭘 틀었고, 그날 무슨 색 옷을 입었고, 그날 어떤 화장을 했으며, 그날 어떤 이야기를 했고, 다 알고 있는 거야, 모든 걸. 그 전에 약간 우리 카페 그런 스트리머 관련으로 그런 거 올라오지 않았었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트위치 TV 그 여자 스트리머 관련으로 내가 그거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 그 자료 있지 않나? 그 보신 분들 계실라나? 아, 제가 정신병 정도인가요? 제가 그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라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여자 여캠들을 전부 멀티뷰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CCTV 마냥 다 띄워다 놓고 관제실처럼 이렇게 쓱 보고 있다가 골 터질 때 다들 약간 하는 리액션들 이렇게 녹화해 놓고 그거를 싹 다 이렇게 가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골 터질 때 여자들 여캠들 리액션. 아니 누가 근데 저기를 하나? 그 집에서 이렇게 중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 팬들이랑 재밌게 그냥 시간 보내려고 이제 중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 보다. 아, 나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뭔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거나 방송에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러면은 당장 머릿속으로 계산을 때려.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손익분기점 같은 것도 있고 계산을 때려갖고 답이 바로 나와버려. 코트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어갖고 거기에서 답이 딱 나와버리면은 바로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아이 뭔 소리 안 해. 아이 왜 해. 아이 싫어. 아이 뭔 소리야. 무슨 중계야 중계가. 이러면서 이제 다 배제시켜버리죠. 그냥 전부 다. 어제 매운디는 왜 안겨. 멘탈 나가서 매운디 한 거죠. 예. 뭔가 이게 사람들이 어제 방송 같은 경우는 내 말에 집중도 안 해주고 방송 분위기도 너무나도 어수선스럽고 막 일부러 속 긁는 얘기하고. 나는 진짜 내 모든 열혈 팬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요. 한 명 빼고. 예. 한 명 빼고 난 내 모든 열혈 팬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소비를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예요. 예, 그들의 자유예요. 진짜로. 근데 뭐 그살 뭐 누가 뭐 어디 방에서 방풍선을 뭐 몇 개를 쌌네, 뭘 해도 어쨌네 이런 거 갖다가 막 전달해주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운 거야. 그래서 어제 그런 거 막 전달하고 이런 사람이 있길래 하, 진짜 방송을 몇 달을 봤는데 이렇게 눈치 없고 약간 아까 그 리뷰 쓴 사람이 있지. 그런 느낌이야. 눈치도 없고 그냥 뭔가 너무 막 순수 광기의 그런 모습이랄까? 나 엿먹으라고 쓴 글도 아닌 것 같고 내용을 갖다 풀어보면은. 그래서 일부러 긁는 건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 이게 나만 궁금한 거였구나. 난 여캠들이 어떤 반응할지 진짜 궁금한데 몸이 한계니까 동시에 못 보니까 녹화해놓고 다음날에 본다는 뜻이었는데 유 나쁜 짓 하려는 거 아니에요. 미보고 웃고 바로 지울 거예요. 키키. 그래요. 네. 눈치 코치게 없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진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쇼 방송 계속 진행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는 좀 그랬었고. 내가 진짜로 이제 제일 고마운 사람은 열혈 팬도 아니고 진짜로 진짜 고정 팬이 제일 고마워요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해도 존중을 해주잖아. 좀 풀어주세요.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잖아. 강퇴당했어요. 네.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들, 예.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라, 예. 당연한 거여야 되는데
뭔가 이제 재방송에서는 이제 이런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제일 고마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죠. 예. 스페인 시작하니까 바로 나가줄게. 그래. 들어가라. 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가. 축구 보러 꺼져. 풍 안 쏘면 인간 취급 안 해주잖아, 형. 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물결인 거야. 네가 그냥 철없이 던지는 그런 채팅창의 물수제비가 물결이 되고 그 파동이 번져서 모두에게 이게 그 선동이 되는 거야. 이 씨발년아. 내가 언제 풍선 안 쏜 사람들한테 개 취급을 했냐? 어? 조용히 공짜로 이렇게 식당 들어와서 자리 차지하고 그랬으면 남의 테이블에다 가래침 뱉고 남의 테이블에다 가래침 뱉고 식당 겨드랗고 조용히 그냥 물이나 처먹고 그냥 그러 가면 될 것인데 남의 테이블에다 가래침 뱉고 욕짓거리하고 소리 지르고 똥 싸지르고 미친놈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근데 그런 새끼가 소비도 안 하는 새끼야.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떠겠어? 족같은 거야. 짜증나지. 진짜 방송하기 싫지. 이런 병신 새끼를 내가 왜 마주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지. 사실 뭐 풍선 안 썼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아니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풍선 그런 식으로 이제 저 파동을 일으키지 마. 잔잔한 강물에 돌 던지지 마. 알겠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고 나와. 풍의 미친 새끼야, 안녕. 난 스페인보다 다해 보고 싶어, 형. 풍에 미친 새끼 안녕. 그런 식의 장난 이제 우리 좀 안 쳤으면 좋겠어, 진짜로. 왜냐면 나도 어제 울분을 통했거든. 예. 존중도 없고 뭐 씨발 X같은 소리 하면 당연시 여기고 그런 새끼들을 쳐내면 예민하다고 지랄더라고. 예민한 게 아니고 방송을 위해서 걔네들을 쳐내는 건데 이게 참 구조가 X같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는 진짜 좀 서로 좀 존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미안해 라고 할까? 풍에 미친놈아. 헤헤. 그래, 안 쏘면서 지랄하는 것보단 낫다만 앞으로는 조금 좀 덜 했으면 좋겠어. 부탁을 좀 할게. 예. 그지? 강퇴했다고 가위로 모가지 쑤시고 싶다고 하는 새끼도 그렇고 뭔가 진짜 구조적으로 많이 잘못된 것 같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 급이급변이라고 하면서 막 물타기하고 이걸 유쾌하게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들 마음에다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봐. 인터넷만 들어가면 내가 미친놈이 되는 건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십선비처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기본적인 그냥 존중만 좀 해달라는 거지. 예. 아니 그래야 서로 간에 이게 그런 존중이 있고 그래야 나도 방송을 즐겁게 하지 않겠어요? 전 진짜 그래 생각을 해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장통입니다. 오늘 불경스럽게 늦었사옵니다. 조용히 자리하겠습니다. 장통이도 어서 오고 고맙다.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쾌한 거랑은 조금 거리가 좀 있는 듯한 이야기 같아요. 선생님 스탬프 찍어주세요. 그래요. 플랫 어서와. 반가워. 어서와.
쌈배한테 피고 그러고 이제 얘기 좀 더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6시까지 딱 방송 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대화 듣고 눈물 흘렸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명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여러분들 마음에다 내가 진짜 펀치라인을 꽂은 것 같네요. 예. 진짜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거든요. 진지하게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듣고도 저 병신 뭐라냐 하면서 쳐 빠개는 인간들이 있으니 윤태문 요즘 사람이었어. 내가 좀 바뀌어서 여러분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진짜로. 트릉이가 또 119개 너무 고맙고 고마워. 디시인사이드 실백엘 존나 유용하긴 해. 진짜 정보력도 좆대고 근데 댓글은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진짜 미친놈들 천지라서 그런 놈들 한놈 한놈 다 차단하면은 댓글 몇 개 볼 게 없어. 누가 더 세게 얘기하나 대회하는 것 같아. 종교 같은 방송 노래하는 곳에. 어이구야. 와. 신영 다마스. 아이고 닉네임. 근데 꼭 기억할게 신영 다마스. 아 어제도 뭐 되게 못 받고 그랬는데 오늘 하 진짜. 아 하필이면 담배 필 때 그냥 한박 웃음이 지어지네. 고맙다. 정말 좋네. 그래 요즘 유튜브 애들이 오히려 진짜 저기 같다니까. 뭐 뭐라 그러냐 신사 같다니까. 관상이 싸움을 잘할 수가 없는 관상이라고. 제가 요즘 갓 오브 워라는 그 게임을 하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크레토스라고 빡빡이 아저씨 있어요. 근데 나 같아. 진짜 보면은 아 뭔가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래나? 전쟁의 신이거든. 진짜 다 때려 부수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철들어서 그렇게 좀 뭔가 과오들도 이렇게 다 참회하고 그러더라고. 갓 오브 워 크레토스 진짜 하면 할수록 와 진짜 대사 하나하나가 성우진들이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그 게임을 만들었대요. 예. 올해 게임 고티는 뭐 다들 엘든링을 많이 찍더라고. 난 엘든링은 진짜 솔직히 좀 하다가 그냥 때려쳤는데 난 진짜 게임은 서사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진짜 장인정신으로 만드는 그 게임은 나는 갓 오브 워가 난 올해 고티라고 생각을 해. 게임 아니면은 바이크 말고는 뭐 없죠. 나 그냥 어제 뭐 뻘소리 했는데 자전거 타겠다 그랬는데 자전거를 좀 알아봤는데 안 타고 말아요. 예. 자전거 웬만하면은 700만원 이상은 걍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만. 제가 알아봤거든요. 미친 자전거에 700만원 1000만원을 써? 안 타. 아 최소 700 써야 되는데 최소. 진짜 찐이야 리얼이야. 여러분들 뭐 잘하니 잘하니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넘기고 말지만은 그 자전거들이 엄청 비싸.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 안 타고 말지.
어우 안 되겠더라. 어떤 취미에 입문하더라도 이 장비빨 사회 야구단 이런 것도 사회인들 야구하는 것도 장비빨 내세우는 그런 장비충들 있어요. 내가 그런 장비충이야. 이중 지출 없이 자전거에다 2,500 썼다 그러잖아. 미친 거지. 안 해. 남자들 또 카본 하면은 뒤집어지거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자전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은 이제 막 여러 설명을 하겠지만, 야 봐라, 검지로 자전거 든다, 검지로 자전거 진짜 들어, 이만큼 가볍다는 거야 하면서 막 자전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쩌라고. 진짜 근데 그 개체수로만 보면은 바이크보다는 자전거가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즐기는 사람들이. 우루과이가 축구를 좀 하나요? 잘하죠. 우루과이 축구 강국이죠. 우루과이, 그죠? 내일 이제 우리나라랑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네요. 네. 수아레즈가 글마가 저거 우루과이 출신이야? 아 진짜? 글마도 나이 좀 있지 않나요? 수아레즈도? 마지막 무대겠네? 뭐 메시도 라스트 댄스라 그러더만. 그죠? 아까 그 독일 키퍼가 글마가 그 저기 아니에요? 그 노이어? 노이어는 월드컵 진짜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죠? 노이어는 많이 들어봤지. 근데 이제 그 스포츠 스타들이 그 에이징 커브가 오는 그 나이대가 30대부터 시작이야. 그래가지고 참 아쉬운 게 손흥민이 20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손흥민이 지금 막 22살, 23살 이래봐. 이건 진짜로 레알에서도 데려가지. 조금 아쉬워. 근데 뭐 그래도 지금 커리어로는 동아시아권에서 최고 아니야? 손흥민이? 차범근 이후로. 옛날에 기억해요. 그 푸율인가? 바르샤 수장. 푸율이 한 40대인가 그때 뭐 은퇴했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월드컵도 진짜 나이 최연장자로 나가고. 푸열 푸열. 득점왕 그거 잘 먹어 잘 주워 먹어. 잘 주워 먹는 것도 실력이지. 호날두 봐봐. 잘 주워먹는 것도 실력이야. 골대 앞에 있다가 공만 주면은 아따 가 알아서 그냥 넣어주는 그런 공격수 있으면은 여기저기서 다 데려가려고 그러지. 그거를 기회로 만들고 최소 못해도 PK 만들어버리는 그런 공격수가 진짜 잘하는 공격수잖아.
손흥민은 잘 주워먹는 듯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일단 치다를 잘하잖아. 치다를도 잘하고 또 워낙 이제 좋은 위치 선점 해갖고 거기서 중거리도 곧잘 때리고 골 결정력 자체가 일단 월클이지. 우리나라 선수라고 보기에는 그죠? 어. 손흥민도 저 호날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선수예요. 예. 저 축구 해봤어요. 저 초등학교 때 저 전남 대표로 나갈 뻔 했었어요. 허정무 축구교실 가가지고 주전자 열심히 날랐어요. 애들 물주전자. 예. 그거만 두 달 시키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바로 내려왔지. 우리 엄마가 나를 이거저거 다 시켜봤어. 해동검도 보내고 수영 보내고 축구 보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쪽으로도 한번 밀어보고 과학상자 물로켓 그리고 고무동력기 어 어렸을 때 안 해본 게 없어. 어렸을 때 금수저였어. 사실은 거의 금수저에 가까웠지. 초등학교 4학년에 프랑스랑 영국 갔다 온 학생은 나밖에 없었지. 그때 전라남도 목포 살 때였는데 그런 촌에서 그런 지방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준 게 우리 엄마가 많이 그렇게 해줬지. 그래서 성지고 감? 야 이 씨발년아 요즘 욕 자꾸 하게 만드네. 어?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한 거지, 새끼야. 다 내가 나약해서 못 버틴 거지. 성지고가 왜 나와? 아, 갑자기 기분 나쁘잖아. 성지고, 그래서 성지고 갔냐, 그러는 게. 결과만 갖다 얘기를 하네.